우와, 엄마. 독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그 전민동, 대전 전민동 아주 한 40년 묵은 아파트 그 이사로 왔는데,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고 골목, 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닌데 일로 들어왔어요, 차가. 옌병알. 일로 들어왔다가 뭐 이런 처마 같은데, 이런 처마 같은데 여기 다 버리면은 또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와, 참 갈 바 없는 상황인데, 여기가 아는 사장님 부탁이라 왔는데 집 가까워서 편할 줄 알았다니. 하, 저 사장님 특징이 그래요. 이사를 맡아도 저번에는 또 한번 주공 아파트 어디 신탄진 들어갔는데 와동 주공인가? 와, 막 중국 기회에 서커스를 했네 내가. 박았다 뺐다를 씨와서 수만 번을 해서 수만 번을. 이거 봐요, 이거. 이게 길이 아니야. 여기를 들어왔어. 저 사다리 차하고, 제 차하고. 와,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거나, 여기 아파트는, 뭐, 여기도 대전 지역이라 오른다는 말은 있는데, 무슨 상수도 사업본부가 들어온다고 그래,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헛일이고, 여기 앞에 문지동에 바로 효성 해링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2년 전에 2억 7, 8천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억 8천이 간답니다. 4억이 오른 거야, 2년 동안에. 그게 신세계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신세계 백화점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이 동네에서 재미나게 놀다 가겠습니다. 저는 차발이만 하니까 오늘은 일 안 하고. 예, 일단 방송 마칠게요.